홈런 치셨네. 저안 넘어갔습니다. 아, 안 넘어간 거 맞죠? 아, 요즘 그래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사고를 치는 편인데. 두꺼워서 짧겠네. 이걸 또 밀어치기로 쳐내시네. 야, 대단하십니다. 오늘 밀어치기가 좀 됐었어. 안될 때야. 저한테 몇번 정도 이기셨어요? 사고? 이긴 적은 있었나? 제가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쳤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진짜로요? 아, 근데 의도는 좋았는데 이렇게, 아, 정말 내가 사고 치다 보면 짜증나. 아, 이러면 대충 보이게 모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공이 안 보여가지고 진짜. 1점. 너무 잘 끌으셨네요. 힘이 코너까지 잘 끌어치셨는데, 아, 이것도 어렵. 어우, 얄밉게 맞네.
어이고. 아. 하단 당점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걸 알려줄 때는 잘 맞히는데 내가 칠라 그러면 안 맞아. 어떻게 치신 거예요? 회전을 착각하셨나? 코너까지 끌어야 되는데. 아마 오우 아 공이 크니까 두께가 항상 두껍게 맞는 것 같아. 밀어치신 거예요? 아우, 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끌어치기가 하단을 너무 많이 쓰셔. 밋밋하게 끌을 때는 중하단을 쓰시고 뒤로 올 때는 그때는 완벽한 하단을 쓰셔야 되는데 그 구분이 조금 애매해. 어쩔 수 없어. 키스가 나는구나. 하하 참. 아, 속쓰리기는 제가 더 속쓰려요. 아, 그게 해프리면 그렇게 쓰는 거야. 다 드릴게요. 어느 쪽으로 회전을 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네. 밀어치기는 키스죠. 옆돌리기 대회전 아니 옆돌리기를 치셨어야죠. 옆돌리기? 예. 4분의 1 두께 맞춰야 돼요.
어떻게 와서 키스냐. 키스 쫑이 나도 또 그렇게 나냐. 아이고, 그 두껍게 갔어. 커브가 일어났죠. 아니, 왜 이렇게 두껍게 맞았지? 커브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친 거야? 어, 죄송합니다. 피아노의 레슨을 4부 레슨을 딱 이게 있거든요. 그거를 연습했더니 되네. 이게 6점이 한계구나. 이번에는 옆돌리기가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네, 이거는 죽을 수 있잖아요. 잘 치고 죽을 수 있... 오, 1점. 아이고, 뭐야? 두 번이 남았네. 아우, 돌아서 내려오는구나. 쳤어야 되는데. 너무 얇다. 있죠. 회전이 좀 약했네요.
거기 찬스볼 드렸네. 너무 두껍게 치셨는데? 1점. 오호, 오호, 아하, 기본하셨습니다. 기본하셨습니다.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에이, 에이. 아유, 거의 뭐 확실하게. 오, 맞을 뻔했어. 야, 잘 치셨는데. 1점이죠? 안 맞을 뻔했네. 어우, 공 좋아졌네. 2점. 야, 이거. 3점. 얇게 치셨어요? 네. 어떻게 쳐야 다음을 칠 수가 있을까요? 빠져서 또 가. 하필이면. 진짜. 아, 이번 판안 되네. 그렇게 치면 공도 좋아지고 살살 치셨네. 공 모으기 싫었나 본데. 공 모으기 싫었나 봐요. 하나치기 급급해요. 이걸 좀 실수하더라도 할때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공이 완벽한 공은 쓰질 않아요. 그래도 얘가 이 반을 넘어올 정도는 항상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너무 어려워져 공이. 벌써 그죠? 얇아야 되는데 그죠? 회전도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맞아야 돼. 오. 아, 또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냐.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정말. 1, 2, 3, 4, 5, 6. 6이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가는 게 7, 7 기울기인데 이렇게 서 있는 건한칸 기울기. 곱하기 2를 해서 두 칸을 빼면 5네요. 5. 원팁 2분의 1 치면 맞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원팁 2분의 1. 와!
치셨네. 잘 치셨어요. 또 와서 이렇게 잡네, 또 하나를. 참나. 오늘 참잘 잡으시네요. 아이 뭐야 얇아. 아이씨. 큐가 세워져 있으니까 얇게 맞네. 아니 밀었어야 되는데. 큰 쳤어야 되는데. 탁 때렸죠 살짝. 때렸어. 아 왜 때렸어. 6이 넘치는 거였구나. 아유. 허허 참. 장점을 낮출까 그러다가 그냥 세게 치나고. 아, 또 이렇게 와가지고. 안 돼. 진짜. 번을 죽네. 그럴 줄 알았다. 안 맞길 다행이에요. 왜요? 건드리셨어. 어차피. 아 제가 치면서? 네. 뭐를 얘를? 네. 장난해. 아, 힘이 없다. 이렇게 가죠. 지금 이렇게. 와. 나이스. 와, 그 예민한 걸 왜 치냐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딱 맞춰 버리네. 1점 치였습니다. 아, 이번에 모이는 공인가요? 모이는 공인. 아이고. 빠질까봐 두껍게 못 쳤더니. 잘 모를 땐 그냥 2분의 1이에요. 아, 진짜. 잘 치셨는데. 아유, 진짜. 쉬운 듯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그죠? 아, 이걸 끌어칠 것이냐. 아, 여기서 한 10개 정도는 쳐야 되는데.
설마 가리는 건 아니겠죠? 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야. 아예. 야, 이걸 3점 치고만 해. 점 치셨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일부러 끌고 오려고 살짝 두껍게 쳤어요. 세요세. 아, 죄송합니다. 아, 큐를 딱 들면서 쳤어야 되는데. 일부러 삑사리를 내려고 했는데 삑사리가 안 났어요. 오, 키스가 나면서 아이고 힘 있다. 흘러 흘러. 어우, 흘러서 이게 또 다행히 안 가네요. 힘은 충분했는데. 한 칼 잡으셨는데, 오우, 1점. 네, 쉽지 않죠.
뭐보다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두꺼웠기 때문에 이 그마저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얇은 두께로 끊어지셨네. 죽여치기로 두껍게 끊어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3점. 하하. 아, 어렵게 섰네요. 어우, 세다. 투팁 2분의 1을 이렇게 세게 치니까 곡구가 확 일어나잖아요. 붙어있는 공인데. 쳤는데도 안 맞는 거였네. 오, 회전에 의해서 와. 멈춰버리냐? 야야야! 아, 더 세게 쳤어야 되는데. 한점한 점이 참 힘겹네요. 아플 정도로. 한점한 점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도 키스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이고. 이렇게 끌리냐? 아, 공이 크니까 확 끌. 이거 이번 공은 얘를 이렇게 투쿠션으로 쳐야 한 공이 이렇게 가서 한 곳에 한 방향으로 갈수 있어서 그게 좋은 거예요. 두개 남았습니다. 쌍대네, 쌍대네. 오늘 못 서로 오늘 못 쳤다기보다 어려운 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씨, 어려운 선택을 하시네요. 내가 맞을 것 같더라.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하셨어.
쓰리 쿠션으로 공까지 모으시고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남으셨습니다. 느슨하게 쳤더니 과감하게 쳤어야 되는데 아, 옆돌리기가 키스 위험이 좀 없지 않아 있네. 회전을 많이 주고 가능한 얇은 두께를 치면 키스는 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회전 많이 주고 4분의 1 정도 두께 치면 내 공이 먼저 가기 때문에 30까지 보낼 수 있어요. 3팁의 회전을 반드시 줘야 돼요. 여보세요? 아니, 나 여기 손님들 계셔가지고 내가 해결할게. 3팁 회전 주고 여기를 향해서 치세요, 이렇게. 3팁 회전 주고 4분의 1.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거 볼 시스템으로 계산이 안 되죠? 볼 시스템이 아니죠. 이건 5 and half죠. 네. 40에서 5를 집어넣으면 35잖아요. 35. 예, 지금 35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40에서 얇은 두께 4분의 1 두께. 3팁으로. 두께가 두꺼우면 키스예요. 4분의 1 두께로 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는 잡았네, 그래도. 돋대요. 아, 이게 쿠션에서 잡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150점이요. 잘 모를 땐 2팁 2분의 1입니다. 잘 모를 땐. 그러다가 3팁 2분의 1이 맞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2팁 8분의 5가 맞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제대로 맞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도 딱 보니까, 뭐 한, 2팁 2분의 1이 아닌데 이거 힘이 있으면 맞겠네. 흘러서 맞네. 어휴, 거의 커브를 그렸어. 쓰리 쿠션이요. 아, 이거 위험하다.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한테 이런 모여 있는 공이 서면 위험한데. 아. 아이고, 진짜 못 살겠다. 어우, 에이, 쪽 이게 이렇게 났는데. 맞는 거야, 쓰리. 어우.
비둘기가 있는데 키스를 빼려면 아이고 회전을 좀더 줬어야 되는구나. 아, 이 공이 크니까 좀 다르네, 느낌이. 이거 옆돌리기 이거 볼 완벽한 볼 시스템 옆돌리기가 나와버렸네. 이쪽으로 쳐야 키스가 없죠. 이쪽으로 치면 두껍게 치면 얘가 이 방향으로 오니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죠. 반드시 키스가 나는 건 아니지만. 5, 6, 7, 8, 9, 10, 거의 10에 가까운 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2, 8, 이쪽도 10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투쿠션 지점을 딱 정해놓고 여기구나. 여기까지 끌어친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단 당점을 많이 주면 안 돼요. 하단 당점을 많이 주시면 안 돼. 이거는 대대치는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옆돌리기인데 이거 설마 이게 대대가 아니라서 이게 또 의외로 맞을 수 있어요. 좁아가지고. 아, 회전 많이 들어갔고. 아, 이게 공 잡은 거예요, 지금. 한 당점으로 뱅크샷을 치더라고. 공이 크니까 이게 샥 휘지가 않는구나.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공이 무거워가지고 휘질 않아. 흰 공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지금 25에 들어오면 세게 안 들어오면 딱 각인 것 같은데. 22잖아요. 22인데 그죠? 22 출발 제로죠. 코너 각은 회전이 증폭되기 때문에 25로 온단 말이에요. 아주 이 코너를 아, 바짝 그냥 조여야 돼요. 포인트를 쳤어요. 향해서 투팁으로 치면 회전이 네. 증폭되기 때문에 25를 아마 과연?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투팁으로 쳐도? 예, 네, 너무 세게 치지 말아야 돼. 아, 그쵸? 넘어갔는데. 야야야야야야. 어휴. 야, 뱅크샷 각도를 또 어렵게 만들어 놨네. 운에 막히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옆돌리기 딱 나왔네요. 투팁의 회전으로 4분의 1보다 훨씬 얇게 쳐야 돼요.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두꺼우면 짝퉁 걸리니까. 회전이 약했네. 회전이 약했어. 이번에 살짝 걸어치기 치겠습니다. 잘 쳤습니다. 아이고, 힘든 게임이었습니다.